안녕하세요, 우드킴입니다. 자, 오늘은 원형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레드파인 테이블이고요. 좌탕용으로 쓸 수 있게. 네, 아주 간단한 구조이면서 디자인이 살아있는 테이블입니다. 레드파인이 이렇게 밝은 색의 나무고요. 지금 옆에는 마감칠, 색상을 입혀놓은 테이블입니다. 앤틱 색상으로 해놨고요. 네, 레드파인은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마음대로 칠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을 잘 먹고요. 목재 재단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고, 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소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 네, 웬만하면 재단은 전문가에게, 오산목재와 같은 전문가에게 양보를 하시고요. 그래도 굳이 내가 직접 재단하겠다, 내가 원을 한번 따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네, 목재의 원을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얇은 판, 네, 미송화판 4.8mm인데 4.8mm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목재를 준비를 하고요. 오, 엄청 쉽네. 이거 지금 이거 40. 오, 엄청 쉬운데. 자, 240파이짜리 지름이 240짜리인 원을 그리려면 중요한 거는 센터를 잡고요. 네, 센터를 잡고 중요한 건 이 길입니다. 이 길이 120. 네, 120. 240mm 지름짜리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지름 120. 이 못과 이 끝의 길이를 잘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네, 끝에 대고 그냥 옆으로 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쓱. 쓱. 와우. 네,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 직소로 따주시면 되는데, 직소로 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직소로 딸 때 주의할 점은, 이런 집성판들은 나무 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쭉. 네, 나무 결 방향으로 직소가 천천히 갈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는 지금 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하게 되면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 반대 방향일 부분에는 천천히 직소로 따주시고요. 그리고 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구조는 간단한 구조인데, 뭐 크기를 달리해서 작게 하셔서 좌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광주에 있는 옷가게처럼 크게 만들어서 진열 다이로 만드셔도 됩니다. 아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테이블이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원형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아, 벌써 1900명이 넘었는데 이거 누가 보시는 거지? 이게 그래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